얘들아, 안녕.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복 입었지? 그래, 설날이라고 설빙으로 한복을 입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브라질에 있을 적에는 그 설날이 2월 달이니까 그때는 한참 더운 때고 또 카니발이 있을 때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변가로 가고 그래서 한복을 입을 수도 없었고 다만 무슨 애들 돌 또는 결혼식 때 부모들은 가끔씩들 그저 한복들을 입었지.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보니까 한복을 입는 사람들을 별로 못 보는 거야.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다 만들어주고 어른도 아이들도 다 같이 입고 그다음에 어른들한테 세배드리고 또 세뱃돈도 받고 많이들 한복을 입었는데 요즘 막엔 그런 게 눈에 잘안 띄더라고. 근데, TV를 보면은, 많은 출연자들이 한복을 입고 나오는데, 정말, 우리 한복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계속 감탄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아니, 놀랍게도, 어느 날, 인스타그램 DM으로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어. 뭔가 하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그런데다가 어린이들에 대한 그 갖가지 피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우울하던 차에 우리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많은 위로를 받고 힐링도 받고 너무 그것이 고마워서 자기가 한복을 하는 사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복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야. 너무 고마워서 깜짝 놀랬지.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이렇게 한복을 선물 받았단다. 참 이쁘지? 멋있지 않니?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고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입고 좀 모임에도 가고 또는 다들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뭐 전을 부친다든지 뭐뭐 만두를 빚는다든지 그러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모임을 금지한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입고도 나갈 데도 없고 좀 우울한 설 우울한 설이 됐다 참아 그러던 참인데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너희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전통들을 이렇게 입고 보여주고 이러는 것이 전통을 이어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다가 올해는 소외해잖니. 소외해. 소는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많고 그리고 여유롭고 옛날부터 집안의 재산이었잖아. 그래도 소의 그러한 점을 그러한 덕성 그거를 본받아서 일상의 불평 작은 불만들 털어놓은 것보다는 소같이 참고 견디면서
올 한해를 잘 이겨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래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건강 잘 챙기고 새해 복 많이 받아.